김태현의 구호쇼. 안녕하세요, 개그맨 박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지연입니다. 성호 씨. 네. 어제 날씨도 좋고 일요일이었는데 뭐 하셨어요? 어제 뭐 따릉이 타고 또 황학동 풍물시장 시찰도 하고. 와우. 근데 이제 제가 반팔 입고 돌아다녔는데. 네네. 아, 원래 4월이 이렇게 더웠나요? 아니죠. 원래 이렇게 안 덥죠. 그렇죠. 네. 일찍이 정수라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뭔데요? 뚜렷한 사계절이 있기에 볼수록 정이 드는 산과 들. 그런데 뚜렷한 사계절이 어디 갔어? 뚜렷한 어디 사계절이 갔어? 있기에 뚜렷한 거 어디 갔어? 네, 정말 날씨가 이상하리만치 좀 많이 더워졌죠. 네. 따뜻한 남서풍 때문에 생긴 때이른 고온 현상이라고 합니다. 강릉 지역의 경우는 어제 31도까지 올랐대요. 오늘도 더워요. 맞습니다. 예. 그래도 다행인 것은 비 소식이 있나요? 있습니다. 내일 밤부터 비가 와서 수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고 하네요. 고온 건조에서 산불 위험도 있는데 아주 반가운 비 소식이네요. 네, 그래서 말인데요, 성우 씨. 오늘은 저희도 좀 촉촉하게 가볼까요? 좋습니다. 촉촉한 유쾌한 남자 박성호와 촉촉하고 상쾌한 여자 강지연의 고고쇼. 고고! 지연 씨. 네. 제가 넌센스 퀴즈 하나 드릴게요. 좋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쟁이 무슨 전쟁인 줄 아세요? 응? 뭐예요? 윤수일의 아름다워. 그대의 입술 처음 느껴본 황홀한 순간.
4월 11일 월요일 구호고쇼 첫 곡으로 윤수일의 아름다워 듣고 오셨습니다. 네. 제일 아름다운 전쟁 아름다워 듣고 오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네. 강지연 씨가 또 월요일 아침이지만 그냥 아름다워 보이네요. 웬일로 또 저에게 이렇게 시작부터 좋은 말씀을. 아니 뭐 늘 제가 느꼈던 생각이에요. 아 그러세요? 예. 그 눈 좀 똑바로 마주치고 얘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벌써부터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출첵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028님께서는요. 어제 청풍으로 벚꽃 구경 다녀왔어요. 구경하고 계곡에서 삼겹살도 먹고 어제는 눈호강 입호강하고 돌아왔어요. 오늘 월요병 날려버리려 합니다. 박성호 씨와 강지연 씨가 날려주실 거죠? 구호고쇼 파이팅 하셨는데 와. 그러면서 어제 그 찍어오신 벚꽃 사진을 함께 보내주셨어요. 긴 문자로. 야. 와. 거의 뭐 그 눈 오는 날 네. 눈이 내리도 저렇게 하얗네요. 너무 풍성하게 정말 그 흐드러지게 핀 벚꽃 사진을 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니 강준 씨는 저런 거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일단 뭐 방송용으로는 정말 봄이구나 꽃이 예쁘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야겠지만 방송용 말고 예 이제 그 좀 더 솔직한 대답으로는 네. 아이 벚꽃 빨리 져라 이. 저는 같이 볼 사람이 없잖아요. 장범준보다는 거기 그 10cm 노래에 가깝군요. 예, 그렇죠. 예. 멍청이들아 망해라. 네. 망해라. 자, 2366님께서는 안녕하세요. 파주 박씨입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강지연 아나운서 보러 또 오고 맨날 오고 있습니다. 와. 어제 코로나 확진으로 집에서 유튜브로 보고 있어요. 유유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코로나 확진되셨대요. 아유, 힘내셔야죠. 예, 예. 그 좀 증상이 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파주 박씨님. 뿐만 아니라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그 격리되어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렇죠. 아직도 좀 저희 방송 들으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격리 기간 동안 저희 구호고쇼 함께 하시면서 좀 더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남자 박성우 상쾌한 여자 강지연과 함께 구호고쇼를 듣고 계십니다. 누가 이 사람을 구호고쇼에서 집 나간 애청자를 찾습니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인 거 다 아시잖아요. 전에는 구호고쇼 듣는다고 좋아하셨잖아요. 지금 저기 상암동 M4옥에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부처 핸즈업. 여의도에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목동에 거기 멀리까지 왜 가셨어요? 빨리 오세요. 상암동 여기 오세요. 매봉산 얼마나 좋아요. 여기도 꽃들이 많이 피었어요. 돌아와. 청취자들은 돌아오는 거야. 네. 지난주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02로 시작하는데요. 두 번째 자릿수가 네 자리라면 일단은 좀 받아주세요. 광고 전화 아닐 수 있으니까요. 꼭 좀 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끊지 마세요. 샤워하다가 받았는데 괜히 광고라서 더 화가 나서 다음부터는 에이 안 받아. 에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착각. 안녕하세요. 청취율 조사 중인데요. 혹시 어디 방송 들으시나요? 방금 이거 광고 아니죠? 아닙니다. 아, 다행이다. 저는요, TBS 들어요. TBS, TBS! 낮 12시엔 뭐 들으세요? 당연히 저는 밥도 안 먹고 구호구호쇼를 듣지요. 박성호, 강지연의 구호구호쇼. 아나운서인지 개그맨인지 헷갈리지만 그래도 강지연 아나운서 너무너무 좋아요. 구호구호쇼! 네, 자 요렇게 정확히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본인의 정체성을 아직 찾아가고 있는 네. 우리 강지연 아나운서. 예, 과도기죠, 과도기. 그렇습니다. 네. 좋아요. 오늘도 선물 걸고 문자 이벤트 갈게요. 좋습니다. 지금부터 이 주제로 문자를 받아보겠습니다. 돌아온 구호고쇼 대놓고 칭찬하기. 좋아 좋아. 이런 거 오늘 좋아. 저희를 위한 이런 또 주제를 선정해 주셨네요. 요즘 그 PD님께서 많이 또 구박만 저희한테 하셔서 예. 저희가 이제 많이 다운돼 있는데 그렇죠. 저희가 아주 칭찬이 고픕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른 주제입니다. 돌아온 구호고쇼 대놓고 칭찬하기 지금부터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엎드려 절 받을 준비가 아주
아주 되어 있습니다. 네. 네, 5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0951번 또는 무료인 TBS 앱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여러분들 문자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도 쏴드립니다. 또 지금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TBS FM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 두 사람 모습 생생하게 보시면서 함께 즐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맨날 뒤에다가 저걸 뭘 그렇게 잔뜩 그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지금? 아 이거 저의 어떤 그 아티스트적인 면모를 저기다 이제 쏟아붓고 있는데 어떤가요? 오늘은 벚꽃을 주제로 좀 그려봤어요. 너무 좋네. 예, 저의 어떤 한과 예, 어떤 원망이 다 들어있는 그런 꽃들입니다. 근데 갑자기 된 생각인데 네. 요즘 저런 그 디지털 NFT 뭐 해가지고 네. 저거를 이제 그 가치화를 시켜서 매일 저걸 한 다음에 파는 거야. 오. 청취자분들이 저걸 이제 넘버링을 해가지고 우와. 나중에 그러면 우리 네. 또 강지현 씨가 뭐 혹시 알아요? 뭐 모나리자처럼 저 그림 한 점에 뭐 한 뭐 몇 억씩 좀 갈 수도 있잖아. 내일은 저희 눈썹을 좀 지워볼게요. 강나리자? 좋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고고쇼에 문자 보내주신 분들을 위해 또 상품 소개해볼까요? 요 선물들 아주 탐나시죠? 저희 청취율 조사 맞이 문자 이벤트 네. 주제가 뭡니까? 돌아온 955쇼 대놓고 칭찬하기 그리고 MC 칭찬하기입니다. 네. 예, 박성호 강지연이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참 잘한다. 정말 돗자리 펴놓고 대놓고 엎드려 절박긴데요. 아주 좋습니다. 칭찬해 자. 주시면 저희가 상품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 저희 한번 좀 오그라트려 주세요. 예, 저희 오그라트려가지고 오그라트리다는 뭐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으면 네. 막 몸이 오그라지잖아. 오그라들게 하다. 오그라들게 해주세요. 네. 오그라들게 해서 요만큼 주먹만큼 오그라들어서 예.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게. 네네. 자 벚꽃을 보는 저의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왁스의 슬퍼지려 하기 전에. 그대 생각할 때마다 늘 가까운 듯 멀게만 지는데 이렇게 만날 때엔 날 사랑한다지만 뒤돌아서면 왠지 슬픈 예감만이 너무 변해버린 모습은 내게
내게 주었던 사랑 널 떠나보내줄게 더 이상 슬퍼지려 하기 전에 왁스의 슬퍼지려 하기 전에 듣고 왔습니다. 아, 노래 좋네요. 이게 원래가 이제 그 쿨이 원곡이었죠. 네. 왁스가 부른 버전도 이렇게 또 분위기가 있고 참 듣기가 좋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문자 주제는요. 돌아온 고고쇼 대놓고 칭찬하기입니다. 박성호 강지연을 대놓고 칭찬하기. 좋다. 그래서 지금 문자 많이들 보내주고 계신데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예예. 예. 통도 안 오면 어쩔까. 그러니까요. 노심초사했거든. 그러니까요. 은근히 떨리더라고요. 6551님. 어쩜 955쇼는 인기 DJ만 섭외해서 진행을 해요. 입담 만렙인 박성호 DJ와 아나운서의 본업을 잠시 내려놓고 개그계와 음악계를 넘나드는 끼를 지닌 강지연 아나운서. 이 둘의 콤비는 악동 뮤지션 같고 오. 아이유와 김창완 같고 얼쑤 하청일 서수남의 콤비 같기에 지화자. 이들의 실체를 알고 품면 955쇼 꼭 들으셔야 될 줄 압니다 하셨는데 저는 아이유와 김창완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 아 너의 그 작은 몸짓도 그럼 마지막에 그 숨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도대체 저는요. 넌 누구냐? 저는 하청일 서수남 이게 마음에 듭니다. 예. 네 여기 또 뭐 종로로 가서 버스를 타고 줄에 나가서 대대하고 제천에 가서 청풍호를 가고 그 노래 아세요? 팔도 유람이라고 예전에 죄송합니다. 사실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예.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네. 최고의 콤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1966님 성호씨 이미지가 좋아서 듣게 됐고요. 신선하고 생동감이 있어 참 좋네요. 오전에 02로 전화가 와서 955쇼 생각하며 얼른 받았는데 보험사더군요. 아이고. 김세서 얼른 끊었어요. 예, 나쁜 보험사. 왜 아침부터 그렇게 우리 1966님을 김세게 해드린 겁니까? 그러니까요. 뿌잉뿌잉. 혹시라도 그래도 또 받지 마시고요. 네. 혹시 02로 전화 오시면 네. 그래도 좀 받아주십시오. 그럼요. 네. 0008님께서는 배칠수 박혜진 씨보다 박성호 강지연 씨가 훨씬 더 재미지네요. 파이팅 하셨는데 아유. 좀 송구하네요. 저희가 아직 많이 부족한데. 왜냐면 이와 반대되는 문자들도 좀 오더라고요. 네. 어머 그것 때문에 많이 또 상처를 받으셨나 봐요. 저는 이게 좀 그 순두부 마음이라서 예예 예, 좀 몽글몽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울지마. 내가 손수건 준비해 줄게. 자 8178 M본부 싱글봉글보다 상큼하고 재미있고 유쾌한 955 최고, 최고. 박성호 강지연 아나운서 화이팅! 화이팅! 네 3611님 저는 박성호 씨의 개그도 좋아하고 국악 실력도 좋아서 좋아하는데 박성호 씨 코너 PR 멘트만큼은 듣기가 힘들어요. 코너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건의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즐겨 듣겠습니다 하셨는데 이 PR 멘트라는 게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 집 나간 애청자를 찾습니다 해서 이렇게 흐느끼시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청취자 우대 방송이거든요. 네. 저희는 청취자분께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럼요. 아 내일부터 아 울지 않겠습니다. 약속하시나요? 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울게요. 예. 애비 곡 자라서 좋다고 하셨죠. 저기 또 듣기 싫어하실까봐 저기 먼 발치에서 울고 왔습니다. 예, 이제 내일부터 네. 절대 안 우신다고 하니까요. 네. 네,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센로지스의 Don't Cry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윤슬알베님께서는 박성호는 네. 너무나 성실해 결석 한번 안 하고 지연이는 개그우먼 뺨친다라고. 아니 네. 결석하면 이상한 거죠. 네 그럼요. 이게 잔재주보다는 네. 또 성실성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 또 박성호 씨께서는 또 이 최고의 또 개그맨이자 네. 예, 또 인기 스타이신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결석도 안 하시고요. 저도 그 윤슬알베님을 칭찬을 하면 네.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침에 그 라디오를 켜라. 정현주 씨 저기 앱인가 문자에도 윤슬알배님이 아마 출첵을 한 걸로 저는 아침에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저는 듣고 계시네요. 모든 TBS 라디오를 다 모니터합니다. 우와. 24시간 다 모니터해요. 안 주무세요? 잠이요? 네. 잠을 왜 자요?
모니터 해야지.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 12시 33분을 넘겼습니다. 아슬아슬 두 남녀의 서스펜스 스릴러 극장 위험한 동화. 어머, 오늘은 이 푸릇푸릇한 마특식이 나왔네. 보자, 오이랑 고추랑 뭐 이거 땡초인가? 뭐 한 입 먹어볼까? 매버라, 와 이리 맵노. 야, 이 고추 이거 씨, 이 씨바라 이거, 마 씨는 와 이리 많이 마 들었을까? 아, 씨바라, 씨. 아이, 오빠, 나야. I believe. 오늘은 마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한 거니? 아유, 오빠 미안. 내가 영화 좀 보느라고 정신이 좀 없었어. 뭐 재미난 영화가 있었습니까? 아유, 있지. 007 알아? 제임스 본드. 아, 제임스 본드. 뭐 지도 좋아합니다. 뭐 그 주인공이 로저 무어, 숀 코나리. 너야 아는구나. 당다라당당 당당당 당다라당당 당당당 따단 따단. 고마해. 마 이 노래 나올 때 마 아주 뭐 그냥 다 총 쏘는 신용 다 하죠. 마 나도 한때는 마 이 수트 바리 마 이 로저 무어 닮았다 소리를 마 좀에 마 마 들었다 마 그럽니다. 아이고. 오빠 치매 왔어? 아, 여러분, 제가 치매 아닌 거 다 아시죠? 아이, 정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 그나저나 이 제임스 본드는 와 보고 있었습니까? 아유, 이게 스파이 영화잖아. 아유, 우리 아저씨가 지금 이 스파이 때문에 화가 단단히 났어. 응? 뭐 이건 뭔 소리입니까? 아니, 어제 통장 후보자 명단을 쭉 좀 발표를 좀 하려고 하는데. 아니 뭐 하면 되지. 아마 뭐 문제라도 있었습니까? 아이, 근데 신문에 기사가 먼저 나버려서. 아이고야, 이거 막 김이 팍 새뿌겠다. 아유, 그럼 새버렸지. 아마 그래서 막 얼굴이 막 굳어 있었더니. 아이, 그러면 그 촉새는 막 잡았습니까? 촉새가 날아든다. 서촉. 아이, 오빠, 지금 노래 부를 때가 아니야. 핵관 중에 한 명이 누가 흘린 거라는데. 핵관? 핵심 관계자. 아유, 내가 아주 잡히면 가만 안 둘 거야. 뭐 그렇습니다. 뭐 저는 막 내사마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 촉새가 날아든다. 촉새를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뭐가 중요한데? 막 그 자리에 막 누굴 앉혔냐. 막 이게 중요하다. 막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아이, 뭐 괜찮던데 왜? 막 이 통장 후보자 대부분이 뭐 지역도 그렇고 뭐 나이도 그렇고 뭐 너무 편중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막 시중에 여론들이 막 이렇게 쫙 막 이렇게. 아이 그런 거 안 따지고 능력만 보고 한 인사를 해도 그러네. 참 그 진짜. 아마 그럼 뭐 선거할 때 막 30대 통장이 막 한 명도 아니고 막 여러 명 나올 기라고 호언 장담했던 거. 뭐 이거 뭐 우찌된 겁니까? 아이 원래 선거가 그런 거야. 에이, 치고 빠지기 몰라. 뭐 치고 빠진다고? 뭐 이거 지금 뭐 야구도 아니고. 아이, 오빠,
땡초 먹고 입이 얼얼해서 기분 안 좋구나. 그렇게 까지만 말고 제발 나 좀 도와줘요. 아, 맨날 막 이 도와달라고만 하지 말고 막 잘 좀 뭐 좀 막 해라 막 그 말입니다. 아, 막 이것도 왜 이렇게 씨가 많노 이? 이거 씨 봐라 이거. 아이고 참말로. 아, 맵다 매봐. 막 내가 나가는 소리만 하면 막 전화를 끊어버리. 무슨 노래고 이거? 어? 박길라의 노래 나무와 새. 이 노래 알아? 아, 그럼 이 새가 족쇄입니까? 족쇄 족쇄 고마해. 진달래가 곱게 피던 날 내 곁에 날아오더니 작은 날개 가만히 접어서 떨어져 살 수 없을 때 외로움을 가슴에 안은 채 우린 서로 남이 된 거죠. 박길라 씨의 나무화세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저희를 위한 칭찬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와, 정말 다시 안 울기로 했는데 눈물이 나올 지경이네요.
정말 손수건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3358님께서는 대놓고 칭찬. 한마디로 선하고 겸손한 능력자 두 분입니다. 거리감 전혀 없는 친근한 능력자 느낌입니다. 하면 하트 보내주셨어요. 네. 저희들이 바라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거리감 없는 친근한 네. 네, 그런 DJ죠. 언니 오빠 같은. 아닌가? 맞습니다. 오빠 동생인가? 저는 뭐 국민 여동생 정도 아직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여? 네, 국여. 국여로. 국여. 저는 이제 뭘로 가야 되죠? 제가 이제 50 정도 됐으니까 예. 뭐 그냥 국친. 국민 친구. 아, 국친 좋네요. 국친. 국친. 오. 국친 괜찮죠? 예. 국녀 국친.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정준 씨께서는 오빠 코너가 아주 좋습니다. 이거? 아이 오빠 나야 이거 말씀하시나 봐요. 이건 오빠 코너가 아니라 위험한 통화라는 코너죠. 맞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요. 좀 도와줘요. 자, 7787님께서는 대놓고 칭찬해. 매일 듣지만 문자 참여는 간간이 합니다. 네. 박송호님의 순간순간 재치있게 받아치는 말솜씨, 강하나님의 똑똑하면서 뻔뻔스럽게 연기자라는 코너 모습들 모두 모두 어설프게 한다면 아무리 돌아온 구호구쇼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생동감 있어서 좋아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어쨌든 뭐 저희 잘하고 있다 이런 격려 문자를 주신 것 같아요. 네. 9193님께서는 파리 날리는 가게에 구호구쇼를 틀어놓으면 손님이 몰려옵니다 하셨네요. 우와, 기분 좋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파리는 쫓고 손님을 몰려오게 만드는 예, 마법의 방송입니다. 파리넬리 같은 방송. 오! 러시아 골피 기오병거. 오, 잘한다. 계속 계속. 진짜요? 진짜? 계속. 라투라 솔테. 오, 역시 좋아. 시키면 다 한다. 뭐든지 합니다. 뭐든지 해요. 당신은 개그맨이야. 아나운서. 네. 예. 자, 이번 선물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파리 날리는 가게에 구호구쇼 틀면 손님이 몰려옵니다 하신 분께 저희가 선물 팍팍 쏴드리겠습니다. 4004님께서는 박성우, 강지혜는 MC 캐스팅한 것이 김경래가 TV에 있어서 한 일 중 제일 잘한 것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듣고 계십니까? 김경래 부장님. 예, 저희한테 감사합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시각은 12시 46분입니다. 박기사, 운전해. 네. 고시성을 가진 아버님이 크게 건어물 장사를 하셨어. 고거노, 고거노다. 고거넌 이된 고거넌 여사님. 박기사, 내가 낸 숙제 다 했어? 여사님, 그게 뭐죠? 박기사가 자꾸 월급 올려달래서 내가 정신교육 차원에서 내준 숙제 말이야. 아, 이거 말인가요, 여사님? 이거 종이에 써왔습니다마는. 그래, 바로 그거. 어디 한번 읽어봐, 박기사.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하고 지위가 낮더라도 즐겁지만 벌써?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하고 지위가 높더라도 근심스럽다. 좋아 좋아. 한때의 분함을 참으면 백날의 근심을 면할 수가 있. 더 해봐, 더 어서.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도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에는 아니 박기사, 잘 읽다 말고 왜 그러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가 몇인데 어찌 이런 숙제를. 박기사, 무슨 소리야. 요즘 초등학교 1학년도 하는 숙제야. 한 바닥 더 써. 어서. 소사 소사맙 소사. 아니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요? 그래. 점심시간에 그 반 학생들한테 이것을 쓰게 했대. 아니 말도 아니 소도 아니 개도 아니.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욕한 거야? 나 개라고? 아, 들켰네. 뭐 교육 차원에서 했겠지. 나처럼.
아니 조그만 애들이 그 점심시간에 놀지도 못하고 아이 더러운 세상. 박기사 요즘 말대꾸가 늘었어. 안 되겠어. 두 바닥도 추가로 써. 게이. 어? 써? 두 바닥을 추가함에 맨날 근심을 면할 절대 못하겠다. 자, 작년 광주의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에게 점심시간에 이것 쓰기를 강요한 행위가 인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와 화제입니다. 여기서 퀴즈 드릴게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썼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조선시대 서당 등에서 어린이들의 학습 교재로 사용해온 한문 교양서인 이것이 무엇인지 5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정답과 재밌는 오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사 힌트 좀 줘봐. 어서. 정답은 네 글자인데 앞으로 명심하세요. 여사님 명심하시라고요. 알겠어. 명심. 김선준의 노래 흥얼 흥얼 들으면서 기분 풀어 어서. 728 하나님께서 고건원 여사님 시원하게 한 번 더 웃어주세요. 잠이 확 깹니다. 나? 잠 깨요. 어서. 깨겠다. 언제나 어디서나 흥얼흥얼 아는 노래 모르는 노래 나오는 대로 음정이 틀려도 박자가 틀려도 흥얼흥얼 부르면 나는 가수 박성호 강지연의 구구쇼 김선준의 흥얼흥얼 듣고 왔습니다. 네. 잠시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 볼까요? 장미영 리포터. 네. 한 시간 전보다는 전반적인 흐름이 좋지만 계속해서 일부 정체 보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에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하남 쪽으로 가는데 가양대교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서의 사고입니다. 처리 여파로 부근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서부간선도로는 도심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데 신정교부터 목동교까지 밀립니다. 반대 외곽 안양 쪽으로는 광명교부터 금천교까지 오전부터 내내 더딘 흐름 이어지고요. 연결되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팔탄 분기점부터 화
화성 휴게소 서평택부터 서해대교 부근까지 총 10km 정도 정체되고 있습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원미연의 소리 질러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3부로 가겠습니다. 1시 정각에 만나요. 우연히 찾게 된 사진 한참 우리 잊은 채로 살았는데 교복을 입고 웃는 나 세월 참 빠르구나 철이 들 것 같지 않았던 내가 벌써 어른이 된 걸까 한 잔 술에 힘을 빌어서 잊었던 내 꿈을 노래 않았던 내가 벌써 어른이 됐구나 한 잔 술에 힘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고건원 퀴즈 내드렸는데요. 퀴즈 정답은 명심보감입니다. 299 하나님께서 정답 명심보감인데요. 초등학생 고학년에게나 가능합니다. 왕년에 나 훈장이었음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요? 그러셨구나. 그러니까요. 초등학생에게 저학년에게 이거를 뭐 새벽 3시에 막 일어나가지고 막 쓰고 막 그랬대요. 네. 그래서 그 늦게 제출한 아이가 속상해서 그 새벽에 막 울고 그랬다고 하네요. 이거 아이들에게 할 짓이 아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소금 0502님께서는 정답과 함께 초등학교 1학년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조선시대도 아니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8502님께서는요. 잠을 확 깨우게 해주세요. 옆에서 신랑이 명심보감이라고 하네요. 틀리면 말고요. 아, 안 틀리셨어요. 네. 맞으셨습니다.
5637님께서는 정답 명심보감 하시면서 여긴 한강시민공원 날씨 완전 여름 너무 더워요. 개나리랑 벚꽃도 만개하고 연산홍은 꽃봉우리를 맺어서 곧 필 듯하네요.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뭐 교통정보 리포터도 있는데 네. 저 5637님께서는요 꽃 리포터세요. 아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예, 뭐 지금 꽃 구경하시는 분들도 뭐 혹여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또 사진도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 눈으로나마 함께 좀 감상하면 좋겠습니다. 네. 2991님, 소금0502님, 8502님, 5637님께 저희가 푸짐한 상품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6843님께서는요. 날씨는 화창한데 내 마음은 괜시리 심통이 나는 걸까요? 난가? 꽃 구경 같이 할 사람 찾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난가? 저 어디 계신지 보내주시면 네. 지금 강지연 아나운서 네. 출동! 출장 갑니다. 출장. 출장. 우리는 예.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방송이거든요. 예, 청취자 우대 방송이죠. 네. 네, 어디신지도 좀 보내주세요. 3619님, 성우 형님 어디 가셨나 했더니 9595로 부활하셨네요. 앞으로 더 재밌게 해주시고요. 풍자도 많이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그 명을 받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우대 방송입니다. 그렇죠? 시키시는 대로 다 하죠. 어, 지금 노래 나가고 있네요. 윤여규의 노래입니다. 이별의 멈춘 시간. 아니라서 힘들어 그저 눈 감고 너를 떠올려 두 손 잡고 걷던 바닷가 멈춰진 시간 속에 그때로 돌아가 이별이 오지 않았던 그때
청춘자의 농담도 잘하셔. 영감 왜 불러? 안녕하세요 박소팔씨. 안녕하세요 강준자씨. 궁금한 게 있어요 박소팔씨. 허구헌 날 궁금한 게 많으니 먹고 싶은 것도 많을 거라고요. 어떻게 알아세요? 척 보면 에에에에에입니다. 너 홍홍홍 농담도 잘하셔. 아이 궁금한 게 뭐예요 강준자씨? 박소팔씨는 차가 있어요? 있죠. 뭔데요? BMW. 힛 그거 비싼 차 아니에요? B 버스. M M은 메트로 지하철. W는요? 요거는 워킹 걷기예요. 너 헝헝헝 농담도 잘하셔. 난 또 박소팔씨가 포람테 몰고 다니나 했죠. 아이 포람테가 뭐예요?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아이 그건 슈퍼카 아니에요? 요즘은 법인차로 슈퍼카를 뽑아서 가족이 몰고 놀러가는데 쓰고. 아니 이건 불법 편법이잖아요. 탈세죠. 아 막을 방법이 없어요? 만들 예정이래요. 아이 어떡해요? 법인차 티가 팍팍 나게 번호판을 녹색으로 바꿀 수도 있대요. 아이 녹색 좋다. 아이 비트도 녹색으로 줘봐요. 우리 비트 푸르게 유한 드랍 더 비트. 와우 예아 소팔들의 아우 예아 녹 비트가 아주 그린해요. 예 금오 예 오빠 차 뽑았다 널 데리러 가. 근데 법인 차 뽑았다 탈세해서 널 데리러 가. 에그머니나. 아, 녹색 번호판 슈퍼카 뽑아서 널 데리러 가면 사람들 다 쳐다보겠지. 파란색은 전기차 노란색은 영업차 법인차는 초록색으로 바꿔 법인차 다 바꿔. I say 법인 you say 차 법인차 궁금해 노래 듣고 올게요. 아우 동 하산이 가야금의 소리 머금고 피어난 꽃잎 속살치며 놀러올 춤에 이슬되어 사라져갔네. 날리며 삼종치도 내던진 꽃잎하던 긴 밤에 달빛마저 울었으리라. 얼룩덜룩 물에 젖 끌어안고 떠난 거우동. 사라져갔네. 쭉쟁이 말라붙은 정 날리며 삼종치도 내던진 꽃잎하던 긴 밤에 달빛마저 울었으리라. 옷걸음도 힘 끌어안고 떠난 너무도
끌어안고 떠난 아 어디서요? 아 당장 만나. 아 언제? 우리 지금 만나. 아 당장 만나. 휴대전화. 청취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방송 TBS 구구쇼. 특별 프로젝트 우리 지금 만나. 오늘 만나볼 분들은요. 이 시각에도 땀 흘리며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일하면서 듣는 사람. 식당, 편의점, 세탁소, 공장, 주유소 등등등등등 이 시각에 일하면서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일 하고 계신지 자유롭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로 응원해드립니다. 그럼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 또는 TBS 앱으로 참여하시면 무료고요.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무슨 일 하고 계세요? 궁금해요. 자,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는 동안 윤1535님이 앱으로 신청해 주신 거북이의 사계 띄워드릴게요.
거북이의 사계 듣고 왔고요. 네. 오늘 코너 우리 지금 만나에서는 지금 일하면서 듣고 계신 분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네.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지금 저희 방송과 함께하고 계신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50원이 네. 드는 유료 문자 샵 0951번 또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TBS 앱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 또 푸짐한 선물도 보내드린다는 점 잊지 마세요. 네. 저번에 제가 라디오 할 때 네. 형사분이 문자를 주셨는데 저 지금 잠복 근무 중입니다. 우와. 이런 문자를 또 주신 적이 있으세요? 오. 그래서 궁금해서 예. 범인은 잡으셨는지 안 잡으셨는지 나중에 꼭 문자로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네. 아직 연락이 없으세요. 오. 아직도 잠복 근무는 이어지고 있다. 아, 무섭다. 4053님께서는 화성에서 세탁소합니다. 벌써 무척 더워요 하셨고요. 어이구요. 세탁소도 또 열기가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더 더우실 것 같아요. 맞아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진짜. 사마나 이호님께서는 엄청 덥네요. 여기는 화성입니다. 별나라 아니고 경기 화성입니다. 도로 공사 현장입니다. 네. 벌써 숨이 턱까지 막히네요. 아휴. 항상 재밌게 잘 듣고 있네요라고.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또 아스팔트 위에는 열기가 더 뜨거워. 열기가. 아유. 화이팅 하십시오. 네. 아, 요즘 벌써 그 하루 최고 기온이 뭐 20몇 도까지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얼마나 또 더운데 일을 하고 계실지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8154님은 여기는 천안입니다. 시내버스를 운전하고요. 승객들과 함께 듣고 있어요. 아, 또 나오셨습니다. 저희 최고의 가성비 우대. 그렇죠. 저희 버스기사 청취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천안 버스 기사님 고마워요. 예. 충청도 사투리로 또. 예, 천안이니까 뭐 이게 근처 안에 것이요. 그렇죠. 자,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안내 드릴게요. 청취자와 함께하는 소통방송 구호고쇼. 다양한 청취자 여러분들과 저희가 직접 만나는 시간이죠. 우리 지금 만나. 오늘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5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0951번 또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TBS 앱을 통해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저희 방송 듣고 계신지 꼭 문자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지금 우리는 마이크 앞에서 DJ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열일 중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지금 시각은 1시 20분이네요. 버지버지 할아버지. 알지 알지 우리 강아지. 아이 왜 그래야? 혹시 내 앞으로 택배 온 거 없어? 아이고 그렇잖아도 챙겨 놨다. 아이고 아이고 옛다 택배. 야! 아 근데 그게 뭐냐? 이거 강아지 장난감이야. 아니 우리 집에 강아지도 없는데 아 이걸 왜 샀어? 길 잃은 강아지들 사료 사는데 기부가 됐는데.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이 또 뭐가 온 것 같은데. 아이 잠깐만요. 에이. 아 할아버지 저건 착한 도시락 세트야. 아이 냉장고에 음식이 넘쳐나는데 아이 그걸 또 아 왜 사? 수익금이 저소득층 아동들한테 기부된다잖아. 아 아이 아유 또 뭐야? 저 뭐야? 아 저건 친환경 에코백이랑 친환경 텀블러랑 친환경 화장품이랑. 아니 집에 가방이랑 컵이랑 화장품이 넘쳐나는데 아들도 아 왜 사? 아유 할아버지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기업 제품인데 당연히 사야지. 아이고 머리야. 게다가 아이고. 수익금이 환경보호단체에 기부도 된대. 아이 넌 돈이 아깝지도 않냐? 응, 안 아까워. 요샌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물건을 사는 게 힙한 거야. 아이고 머리야. 아 됐고. 아 요즘 노래 뭐 신박한 거 없냐? 아 그럼 오늘은 예나 노래나 들어볼까? 아 예나? 아 예나 지금이나 아 요즘 것들 말은 아주 그냥 내가 통 못 알아먹었어. 아유 할아버지 가수 이름이 예나야. 아 그럼 어디서 나온 얘냐? 프로듀스 48이라는 경연 프로그램에서 4위한 가수라고. 아이 48이고 58이고 나 모르겠고. 아유 참 4위한 덕분에 아이즈원이란 아이돌로 데뷔했다가 이제 솔로로 활동해. 아이 그래서
아, 노래가 어떤 거요? 솔로 데뷔곡 스마일리. 엄청 밝고 신나는 노래라고. 아니 뭐 이 노래 들으면 또 이것도 뭐 친환경이고 뭐 어떻게 뭐 뭐가 도움이 되는 거요? 아, 이건 친환경까진 아닌데 대신 이거 들으면 아픈 머리가 싹 나을 거야. 할아버지 예나의 스마일리. 예나의 노래 스마일리, 비비가 피처링으로 참여한 아주 따끈한 신곡 듣고 왔는데 혹시 이 노래 아세요? 아, 이 노래 예나 지금이나 난 처음 들어봤지. 어쨌든 정말 기분 좋은 노래였는데요. 이 노래만큼이나 또 기분 좋은 문자가 하나 도착해 있습니다. 새싹 문자입니다. 처음 문자 보내주신 분인데요. 이하나63님께서 네. 법인택시 기사입니다. 손님께서 프로그램 좀 알려달라시네요. 기분 짱이시랍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뿌뿌뿌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박성호 강지연의 구호구호쇼. 아, 우리 잘 맞는다. 아, 이제 좀 합이 맞네요. 네. 지금, 우리 지금 만나 청취자 여러분과 만나고 소통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어디서 어떤 일을 하면서 저희 방송 듣고 계신지 알려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정말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일을 하면서 방송을 듣고 계시네요. 4466님께서는 집배원입니다. 편지랑 택배 배달하면서 듣고 있는데 정말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저희가 감사하죠. 4466님. 예전에 진짜 집배원 우리 아저씨들 많이 보셨거든요. 맞아요. 국내에서. 그 빨간 우체통도 되게 많이 있었죠. 맞아요. 네, 근데 기억나시죠? 요즘 빨간 우체통이 많이 안 보여요. 맞습니다. 예전보다 확실히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편지랑 택배 배달하면서 들으시려면 어떻게 들으시는 걸까요? 이렇게 이어폰으로 이동하면서 들으시나? 그렇죠. 예. 뭐 이렇게 아니면 한쪽만 이렇게 들으실 수도 아, 있고. 아,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조심하시고요. 네. 자, 8068님께서는 저도 출석한 지 며칠 됐습니다. 두 분 너무 재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시마 공장에서 다시마를 굽고 있는데 와우. 벌써부터 더워요. 다시마를 살짝 구워서 모양을 만들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저렇게 사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와, 저렇게 굽는구나 다시마를. 와, 너무 신기한데요. 네. 아, 맛있겠다. 예, 근데 정말 벌써부터 덥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이 날씨가 올라갈수록 일하기 힘드시긴 할 것 같아요. 저 굽는 열기 때문에. 네.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 4부에서 이렇게 문자로 참여해주신 여러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을 선정해서 전화통화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과 또 우리 지금 만나 통화가 연결될지. 네. 아, 늘 이 시간이 되면 저는 궁금하고 또 설레이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또 청취자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9595 쇼를 듣고 계십니다. 9595 쇼 4부 문을 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과의 소통 타임, 우리 지금 만나. 아까 3부에서 예고 멘트 들으셨죠? 일하면서 듣는 분들 이야기 받아보기로 했는데요. 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소개된 분들 중 추첨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4376님께서는요 지하 기계실에서 장비 점검하며 듣고 계신데요. 지하는 아직 안 더운데 바깥에 환한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시네요. 그러게요. 지하 기계실에서 장비를 만지시는 일을 한다면 조금 덜 더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햇살과 어떤 그 시원한 공기가 좀 그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답답하기도 하고 또 뭐 기름 냄새도 좀 나기도 하고요. 네. 환경이 썩 좋지만은 않죠. 네. 좀 일하시다가 중간중간 좀 바깥에서 네. 뭐 좀 산책도 하시고 좀 한번 숨도 고르시고 그렇게 건강관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뭐 그런 바깥의 모습들을 네. 잘 이렇게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0825님께서는 지금 캠핑장에서 일하고 계신데요. 해가 너무너무 뜨거운데 그늘은 시원하네요. 캠핑장에서 나도 텐트 치고 놀고 싶다 하셨어요. 마지막에 저거는 네. 강지연 아나운서의 바람인가요? 아니면 저 0825님의 생각인가요? 저와 0825님의 이심전심인 거죠. 그렇구나. 예, 캠핑장에서 남들 노는 것만 보지 않고 나도 내 텐트 치고 놀고 싶다 이거죠. 그렇죠. 뭐 바베큐 같은 거 이런 거 뭐 정리해야 되고 뭐 보수해야 되고 네. 예, 아주 뭐 일 열심히 하시네요. 파이팅입니다. 네. 저분이 네.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즐겁게 캠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5003님께서는 7학년 4반인데 강남에서 빌딩 주차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또 강남이면 유동인구 엄청 많고 차들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할 텐데. 맞습니다. 예. 거기서 뭐 많은 분들이 또 왔다 갔다 하시니까 네. 또 철저하게 또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죠. 네,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힘내시고 관리 일 더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54053님께서는 화성에서 세탁소를 하신대요. 벌써부터 내부가 무척 더워요라고 그 아까 보내주셨던 분인데 네.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어요. 우와. 야, 정말 세탁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네. 그러니까 오, 잘 되는 세탁소인가 보다. 그러니까 뭐 대박 나시겠네. 그러니까요. 4053번님과 한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박성호 씨, 강지현 씨.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고쇼 잘 듣고 있고요. 예. 네. 화성 봉담의 김영곤이라고 합니다. 아, 봉담의? 예, 예, 또 세탁소를 예. 운영하고 계시고, 그죠? 네. 예. 사진 보내주신 거 보니까 정말 세탁물이 가득 쌓여 있던데요. 세탁소 일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전체 한 건 한 25년 됐고요. 오. 자리에서만 2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요즘 장사 어떠십니까? 우리 사장님. 지금 한참 바쁠 철이죠. 지금부터. 오, 그렇나요? 정도. 예, 예. 예, 그렇죠. 날씨 더워지면 땀도 많이 흘리시고. 예, 예, 겨울옷 이제 집어넣어야 되고. 아, 그것도 맞네. 예, 봄옷 이제 또 새로 꺼내서 입어야 되니까. 네. 많이 바빠지죠. 예, 오. 지금 25년 동안이나 이 한 우물을 파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 이 세탁업은 코로나 영향이 좀 있습니까? 있죠. 세탁업도. 예, 어떤 부분이 좀 그러세요? 이제 외출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외출들을 많이 못 하시잖아요. 그러네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또 집에서만 계시니까, 뭐 많은 그 세탁물들이 없죠. 야. 예, 그렇군요. 네. 뭐,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 또 김 사장님이 25년 동안 세탁 일을 이제 하셨다고 하니까, 네. 예전에 그 세탁소 간판을 보면, 컴퓨터 세탁이라고 있던 그런 게 기억이 나는데, 예, 예. 컴퓨터 세탁은, 이 뭐예요? 저도 지금 현재 옛날 간판이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아, 컴퓨터 세탁 있으세요? 그렇게? 아, 지금 이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은, 예. 인버터가, 예. 아, 전화가 왔네. 아, 받으셔야죠. 받으세요. 괜찮습니다. 아,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저기 그, 이 시스템 자체가, 네? 온 스위치를 눌러놓으면 지가 이제 알아서 뭐 행군까지 다 해고 탈수까지 다 되다 보니까 옛날 그 생각에 컴퓨터 스크리닝이라고 이렇게 돼 있던 것 같아요. 아, 한 번에 일사천리로. 그래서 그걸 그냥 컴퓨터라고 네. 명명한 거군요. 그렇군요. 잠깐만요. 예. 아, 바로 받으세요. 아, 아유, 이게 괜찮습니다. 바로 예. 예, 생생한 지금 그럼요. 삶의 터전의 현장입니다. 예, 예. 예. 어, 지금 그 보통 이제 예, 전화가 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아니, 그 손님이 전화하신 손님이 어떤 거 물어보셨어요? 아, 이제 뭐 수거 때문에 전화하셨겠죠? 아, 그러셨군요. 네. 네. 너무 생생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아니, 이제 조금 있다가 예. 전화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그 요즘 네. 같은 요 맘때에는 겨울 옷, 뭐 겨울 코트 같은 거 많이들 맡기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요즘에 예. 그 겨울 옷, 겨울 코트 하나 뭐 클리닝하면 얼마 정도 받으세요? 네, 지역마다 틀린데 저희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하고요. 네. 보통 7,000원에서 10,000원까지는 갑니다. 오, 7,000원에서 네. 10,000원. 어, 진짜 차네요. 네. 그러니까요. 예. 저, 예. 저 다니는 곳 가가지고 좀 뭐라고 해야겠다. 그, 지금 서울 쪽은 비싸겠죠. 맞아요. 아, 그런 아무래도. 게 있군요. 네. 네. 저희가 또 세탁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다 보니까 이 업종에 네. 종사하시면서 제일 힘든 부분은 어떤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 아까 저 박성우 씨 말씀하신 대로 네. 내부에서만 서서 하루 종일 그 똑같은 일 반복하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힘들죠. 그러 보통 이제 세탁소는 이제 1층에 이제 자리 잡고 있고 예. 이렇게 예. 사람들이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거리 코너에 있던 걸 제가 봤는데 그래도 이제 예. 뭐 많은 분들이 오고 가시면서 이렇게 친한 분들이면 들어가셔서 뭐 인사도 하고 뭐 이렇게 자주 놀러 오시고 그러시진 않나요? 맞아요. 일 때문에 오시죠? 그냥 뭐 오시지는 않고요. 그러시구나. 예, 오, 예, 예. 그래도 분들도 예, 그래도 한 자리에서 지금 23년이나 하셨으니까 그 네. 동네 단골 손님들이 예. 무지무지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좀 많은 편이에요. 아, 멋집니다. 그럼 일하시면서 좀 가장 뭐 보람 있었을 때가 있었을까요? 보람은 항상 그 이제 고객님들께서 네. 제가 옷을 깔끔하니 새 옷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그랬을 때 감사하다고 이제 고맙다고 하실 때가 제일 그게 보람이죠. 아 맞아요. 하고 이제 수선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딱 해서 해줬을 때 이제 감사하다고 할 때 그때 이제 또 보람이고요. 예 수선도 함께 네. 하시는군요. 예예. 예. 와 그러면 그 선생님 제가 또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예예. 예. 보통 그 클리닝을 해서 이제 세탁물을 받게 되면 그 비닐이 씌워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이제 집에 와서 보관하실 때 그거를 이제 집에서 예, 보관할 때 그걸 빼는 게 좋습니까? 보관하실 때는 예, 벗겨 놓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구나. 좋다. 저도 예. 맨날 궁금했거든요. 네. 네. 저희가 그 씌워서 배달을 해 드리든 가져가실 때는 네. 예. 그 새 옷처럼 이렇게 다 깨끗이 해 놨잖아요. 네. 예. 뭐 묻지 말라고 일단은 그 해놓는 거예요. 그렇죠. 배달 또 도중에 뭔가 묻을 수 있으니까. 예예. 예. 예. 근데 보관할 때는 왜 벗기는 게 좋은 거예요, 사장님? 아 보관할 때는 이제 그 뭐 장마철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내부에가 습기가 좀 많다더니. 네. 네. 그러면은 습기를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비닐이가 막고 있으면은 못 빠져나가잖아요. 아. 그러면은 곰팡이가 쓸 수가 있죠. 아 맞아요. 옷에도 곰팡이 쓸어요. 네. 그리고 흰색 옷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닐 자체가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네. 저
옷이 누래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네, 역시, 그래서 또 벗겨놔야 돼요. 예, 역시 전문가십니다. 아, 역시. 예. 뭐. 우리 세탁소 사장님들께서도 저희 9595쇼 패밀리죠. 네, 너무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예, 맞아요. 예. 네. 항상 저기 아침부터 네. 이렇게 꾸준히 듣고 있으니까 일을 하면서요. 아, 그런 분들 거의 사장님. 다 네, 너무 봉담에 무슨 세탁소입니까? 한번 시원하게 한번 제가 예, 홍보하겠습니다. 홍보. 예. 예, 봉담 아우리의 신명 세탁소입니다. 신명, 야, 신명나게. 신명난다! 예, 봉담 IC에서 가깝나요? 봉담 IC에서 멀지는 않습니다. 오, 봉담 IC에 나와서 신명 세탁소, 신명나게 한번 클리닝. 저희가, 강지현 씨. 네. 오늘 요거 하얀 와이셔츠. 네. 신명 세탁소로 갑시다. 아, 신명 세탁소에 맡기면 또 깨끗하게 세탁을 해주실 예. 것 같습니다. 오늘 아무튼 이렇게 예.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점심 드셨어요, 예. 사장님? 아니요, 조금 더 있어야 먹어요. 아, 아이고. 뭐 드실 거예요? 아, 집에서 싸우는 도시락이요. 오, 또 사랑의 알겠습니다. 도시락을 또 싸우셔서 드시는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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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내분께서 싸주신 거죠? 예, 예. 아, 식사도 맛있게 하시기를 싸가지고, 바랍니다. 예, 조금 이따 싸가지고. 네, 네. 아, 오늘 전화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봉담의 신명세탁소의 우리 김영권 사장님 네. 신청곡 와, 음악성이 또 대단하시네. 그러게요. 이윤수의 먼지가 되어 신청해 주셨는데요. 네. 역시 세탁업을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세탁물에 먼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티끌 하나라도 이거 동그리라도 동그리로 다 제거해야 돼. 맞습니다. 자, 이 노래 함께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날려간 나의 노래도 휘파람
우리 신명세탁소 사장님께서 신청해 주신 이윤수의 먼지가 되어 듣고 왔습니다. 네. 망원동 막내 아들님께서 살아있는 방송 멋지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게 아마 저희가 아까 그 전화 연결하는 도중에 그 고객 전화가 오셔서 맞아요. 받으셨잖아요. 띠리리리 하더니 그게 정말 이 생생한 삶의 현장을 보여드렸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방송 멋지다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바로 이게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게 활어회만 신선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방송도 생방송도 이 신선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아, 예, 활어회 같은 살아있는 방송 구호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전화 연결은요. 아까 네. 우리 집배원 청취자분 계셨지 않습니까? 어 맞아요. 와 정말 오랜만에 또 집배원 아저씨 만나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집배원 아저씨라고 했어. 맞아요. 지금도 아저씨야. 맞아요. 훌륭한 일 하시니까 다 아저씨, 형님. 아저씨. 여보세요. 아저씨라고 해서 안 받으시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우리 집배원 아저씨. 네 본인 소개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천에서 집배원 일을 하고 있는 박장주라고 합니다. 아 인천 지역에 계시는군요. 네. 인천 지금 어느 동네에 계세요? 아 용현동인데요. 인하대 근처에 있어요. 인하대 근처. 네네. 이거 집배원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10년 됐습니다. 10년이요? 네. 오, 와. 그 잘 모르겠는데 이제 집배원 아 그 분들은 이게 어디 소속이신 거죠? 예, 우체국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오. 공무원이에요. 야, 공무원이시구나. 멋지십니다. 아, 근데 날씨가 더워지면 아무래도 그 배달일이 좀 힘들어지실 것 같은데 가장 힘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더운 거, 추운 거 굉장히 힘들고요. 예. 사실은 등기나 택배 배달을 하다 보면은 집에 안 계신 분들이 많아서 예. 간혹 제가 도착통지서라는 걸 쪽지를 붙여놓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왜 오지 않았냐고 소리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있을 때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역시 사람 대하는 부분이 맞아요. 어떤 업종이든 네. 좀 가장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몇 시에 일 나오셨어요? 출근은 8시에 했고요. 네. 그, 이 동네에 온 거는 9시 정도 됐습니다. 오, 그러시군요. 제 어릴 적 기억에는 그 집배원 아저씨분들이 자전거 타시고 옆으로 매는 그 가방을 들고 다니셨는데 요즘은 어떤 거 타고 이렇게 배달하세요? 저의 경우는 오토바이 배달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또 전기차를 많이 이용해서 배달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전기차 배달도 하시는군요. 그렇군요. 네. 오늘 그 몇 시에 나오셔서 그 몇 시에 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일찍 끝날 것 같은데요. 저 6시면은 퇴근할 것 같습니다. 듣던 중 가장 밝은 목소리로 대답해 주셨어요. 6시면 퇴근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점심은 혹시 드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일하면서 점심을 안 먹어요. 예? 점심을 먹으면은 일이 중간에 끊겨서 속도가 좀 더뎌지는 것 같아서 퇴근이 많이 늦어지거든요. 네. 아니 너무 배고프지 않으세요?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아침하고 저녁만 먹고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새끼 중에 한 끼를 거르면 건강에 좀 안 좋으실까 봐 걱정은 돼요. 네, 맞아요. 이것 때문에 병원도 가보고 네. 치료도 받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네네. 우리 또 10년 일하시면서 그래도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좀 혹시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여기가 인하대 근처다 보니까 네. 그 고객 중에는 대부분 학생들이 많은데요. 네. 학생분들 중에 간혹 손편지를 써서 고맙다고 전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때가 참 기분 좋고 보람되는 것 같아요. 예, 와. 그 기억에 남는 손편지 뭐 어떤 내용이었는지 짧게 좀 알려주세요. 지금 막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제가 두 번 방문을 한 곳이 있거든요. 네. 다시 오게 해서 미안하다면서 정말 항상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해 주신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혹시, 마음도 착하시네. 혹시 여학생의 손편지?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아유, 알겠습니다. 저희 뭐 일하시면서 955쇼는 계속 듣고 계시는 거죠? 네, TBS 방송 계속 듣고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 이번 개편에 새롭게 좀 꾸려봤는데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 남긴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어떤 코너가 제일 재밌으세요? 김호준 공장장님하고요. 그리고 TBS 여기 9595쇼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제 프로그램 두 개. 예, 아이고. 뉴스 공장과 네. 9595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또 많은 또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집배원
또 일 열심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저희 고고쇼도 계속해서 사랑해 주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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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신청곡 있으세요? 네, 도시탈출 듣고 싶습니다. 아, 네, 클론의 도시탈출. 예, 네. 이 노래 얼마나 좀 도시를 정말 탈출하고 싶으시면 이 노래를 신청하셨을까요?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클론의 도시탈출. 집회원 형님께서 신청해 주신 클론의 도시탈출 듣고 왔고요. 네. 우리 지금 만나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을 문자로도 만나고 또 전화 연결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보면서 저희가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저희가 정신없이 생방송을 하다 보니까 뭐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네. 이렇게 전국 곳곳에서 어디선가 듣고 계신다는 걸 느끼게 네. 되잖아요. 안 네. 그래요 성우 씨? 아, 나는 보여? 보여요? 다 보여. 여기 다 이렇게 지금 내 눈앞에 여기 스튜디오에 다 계신 것 같아. 관심법인가? 나는 보았어. 여기 앞에 다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또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네. 혹시 지금 교통 상황도 보이시나요? 아, 다 보여. 아, 다 저기 보여요? 지금 저기 보인다. 저기. 예. 저기 병목 현상이 보인다. 저희는 교통 상황 안 보여서 장미영 리포터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장미영 씨? 고고쇼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네, 이 노래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아까 청취자분께서 저희한테 이 커플 같다고 하셔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요? 네, 아이유 씨와 김창완 씨. 자, 너의 의미. 오늘의 이제 마지막 곡이죠. 네. 자, 지금까지 유쾌한 남자 박성호였고요. 상쾌한 여자 강지연이었습니다. 강지연. 네. 넌 도대체 나에게 뭐니? 내가 개그맨이 될 상인가? 내일도 맛있게 차릴게요.